여기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유튜버. 렌트카를 타고 일본의 시코쿠 섬이라는 곳으로 여행 중이었던 남자. 여러분, 제가 꾸불꾸불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돌아다니고 있는 시코쿠 섬. 시코쿠 섬의 자연을 즐기면서 중간중간 멈추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됐네. 서둘러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내비대로 왔는데 전면 통행 금지가 적혀있네요. 하필 구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이 날씨로 인해 통행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뭐 낙석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미치겠다. 배터리도 없고 점점 지쳐가는데 한참 동안 달려온 외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도 없고 밥도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도 슬슬 지쳐갑니다. 제가 내비로 보니까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는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을 찾아 검색을 하던 도중 근처에 허수아비 마을이라는 재미있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관광지라고 하니 거기 들러서 구경도 하고 끼니도 때우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곳이 바로 허수아비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여 나고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의 이 허수아비가 이 마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곳곳에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이 질비해 있는데 또 그로 인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야노라는 나고로 마을 출신 어떤 할머니가 도시에서 일을 하다 은퇴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나고로 마을은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로 빠져나가 굉장히 횡행한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형을 하나 둘씩 만들어서 동네에 비치해놨네요. 이에 적막한 마을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야노 할머니는 그때부터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치해뒀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안 돼서 옷도 막 바래지고 해지고 했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며 관광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인형들이 조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형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마을 곳곳에는 밤매는 인형, 트랙터를 모는 인형, 다양한 일들을 하는 모습의 인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버스 정류장에도 다양한 인형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보면 정말 실제 사람처럼 그럴싸해 보입니다. 전 여기 나고로 마을 아래 여기 식당이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좀 끼니를 때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관광지라고 해 식당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찐 시골에 인형들만 덩그러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지, 사람이 안 사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지어진 집은 모두 폐가 같은 모습에 사람 한 명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지금 좀 됐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마을을 걸어다니는 동안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초등학교처럼 보이는데요. 정처 없이 길을 걷다 학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없는데 초등학교 보낼 애들이 있나? 이런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마을에 왜 초등학교가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형들이 있어요. 의아함을 안고 가보니 역시 이 학교도 폐교된 학교, 그리고 그 안에도 역시 인형들만 덩그러니. 여긴 강당처럼 보입니다. 뒤쪽에 강당의 문이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에는 엄청난 수의 인형들만 가득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을 텐데, 뭐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강당에 많은 인형들이 있네요. 그런데 강당 안을 돌아다니다 뭔가 쎄한 기색을 느꼈나 봅니다. 뭔가 여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인형들 틈에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괜히 오싹해지네요.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관광 안내도 앞에, 거기도 역시 인형들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안내서 안에도 모두 인형들만 가득할 뿐. 저기 누워 계신 분은 인형이겠죠? 가끔씩 뒤에서 보면 정말 사람 같아 보이는 인형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해가 좀 더 지면은 정말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식당도 찾지 못하고 마을만 그저 돌아다녔던 유튜버, 결국 마을을 떠날 때까지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산길 한가운데서 어찌저찌 식당을 찾았습니다. 간단하게 에너지를 보충한 유튜버, 다행이다, 정말 배고팠는데.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산에서 계속 안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GPS 신호가 끊어지는데요.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아요. 좀 서행해야겠어요. 여기 굉장히 높은 지대라서 난간을 박는 순간 진짜 골로 갈 것 같은데요. 안개는 가득했고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산 한중간이라 가드라일 아래는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산 한가운데서 날이 저물어버렸죠. 어두컴컴한 밤길을 뚫고 운전하던 유튜버 앞에 나거로 마을의 입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 공포게임 하나 뚝딱 완성일 듯? 뭐 그냥 분위기로 조지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또 여행 유튜버 분들이 또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그냥 이분이 갔을 때 이런 되게 분위기가 좀 무서웠다, 을씨년스러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뭔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귀신이라도 보겠어? 아니면 뭐 미친 사람 살인마라도 보겠어? 그럴 게 없지. 근데 이게 좀 뭔가 정말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공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 사실. 비현실적이지, 저기서 뭔가 일을 당한다는 것은.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유튜브 한편 뚝딱 나올 듯. 근데 막상 갔는데 졸라 사람들 많아. 되게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되게 친절한데요? 이러면서.
저 아저씨가 갔던 날만 사람들이 어디 다 떠나 있었고 그랬을 때였을 수도 있어. 요거 볼까요? 다중격자. 이거 실화라서 조금, 그리고 영화 소재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서 다중인격을 다룬 영화가 26뭐 아이덴티티였나? 뭐 그거 있잖아. 23 아이덴티티. 그 제임스 맥어보이가 연기했던 그 영화에서도 다중인격의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진짜 찐 다중인격인 사람, 아주 심각한 찐 중에 찐. 그래서 뭐 만화 뭐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그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볼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77년 10월 27일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그의 이름은 빌리 밀리건. 당시 22살이었습니다. 범죄 천국 미국에선 흔히 있는 부녀자 폭행이었다.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도중 난 몰라요 몰라요 또 시작이군. 이번엔 누구야? 울보 데니 14살 겁쟁이 소년. 아저씨도 뭐예요?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빌리 밀리건. 이건 레이건이야. 조심해. 이 녀석은 가라데를 한다고. 이야! 레이건! 꼼짝마! 다중인격자. 인간의 내부에 여러 개의 영혼이 있는 빌리 밀리건은 전문가의 실험에서도 연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학계 권위 있는 학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밀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성별과 연령이 다른 24명의 인격과 만났다. 빌리 밀리건 속에 있는 수많은 인격들의 정보입니다. 레이건, 방금 나왔던 가라데의 달인, 아서 22살, 화학자, 무신론자, 알렌 18살, 애연가, 달변가, 토미 16살, 도망의 달인, 화가, 토미, 데니, 금발의 겁쟁이 14살, 알다나 19살, 내성적인 고독한 레즈비언, 필립 20살, 브루클린 사투리를 쓰는 폭력배, 윌터. 이거 사투리까지 쓴다는 게 정말 소름입니다, 여러분들. 예. 사투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지. 직접 살아보고 겪어보지 않으면은 습득하기 어려운 인간의 어떤 습관, 화법, 특징, 습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봐도 이건 연기가 아니라고 느낀 거죠. 네. 여러 인격이 있습니다. 무튼 이상의 조사 보고를 오하이오주의 재판소가 받아들여 무죄라는 미합중국 개국 이래 전무한 판결이 내려졌다. 전 세계의 심리학, 생리학, 해부학은 물론 심령학을 흥분시킨 빌리 밀리건 사건. 그는 지금도 제1급 연구 대상이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이에요. 존재한 인물입니다. 빌리 밀리건. 나무 위키에 대한 그 정보는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고요. 55년생. 2014년 향년 59세
사망했고요. 신체는 180cm, 86kg. 형제자매도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가에서 성폭행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 수사 신문 과정에서 무려 24명의 인격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다중 인격으로 인정받고 최초의 무죄를 선고받은 덕에 언론계와 심리학계 등의 세간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인격들만으로도 충분히 특이하지만 더 독특한 것은 각 인격의 나이, 성별, 외모, 체격, 성격, 학식, 증상, 정치적 성향, 좌수자, 우수자,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무신론자, 유신론자, 심지어는 국적, 출신지, 방언, 모국어, 인종까지 각양각색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책으로 습득이 안 돼. 연기로 습득할 수가 없어. 이게 정신병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을까? 이 인격들이 빌리 속에서 판을 치는 바람에 빌리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서라는 인물, 영국 런던으로 여행가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앨런이 멘붕에 빠져 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또한 앨런이 사놓은 샌드위치를 감싼 호일이 살짝 움직이자 뱀이 들어있는 줄 알고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뱀을 너무 혐오하고 무서워해서 산탄총으로 박살내서 다음날 앨런이 가게에 항의 전화를 한 적도 있어.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빌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이 인물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의 인격 목록, 빌리라고 불리는 원래 인격, 학생 때 다른 여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아서와 레이건이 막았다고. 아서는 빌리 속에 있는 가장 똑똑한 브레인, 물리학, 의학, 아랍어 등을 공부하였으며 영국인이라 영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인격들 중에서 불량한 인격들을 뽑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레이건, 국적은 유고슬라비아,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한다. 가라데를 할 줄 알며 총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다른 인격이 위험에 처하면 레이건의 몸에 주도권을 가져가서 해결한다. 앨런, 사기꾼이라고 해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면 몸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는다. 유일한 흡연자, 흡연의 습성까지도 있다. 다른 인격들의 초상화까지 그려댔고,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린 데이비드,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격, 겁이 많아서 갑자기 울어버리는 일들이 많은, 처음에 나왔죠. 아, 3살짜리도 있어? 크리스틴, 난독증이 있어서 아서에게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고. 와, 진짜 많다. 선생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게 적혀 있는데 모든 인격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서기네, 서기. 나중에 인격이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전부 각자 행동하고 대화도 하며 인격끼리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인격이 서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레이건이 군용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는 도중 데이비드로 바뀌었는데 군용 가방이 무거워서 버리고 장난감 구경을 한다던가. 바닥에 빛나는 커다란 하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든 실제 몸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 그때 다른 인격들은 잠을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한다. 빌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978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당시 여론은 성폭행범이 연기를 해서 호화로운 치료를 받네 라며 조롱을 받기도 했었다고. 이거에 대한 영화가 이제 23 아이덴티티죠.
제임스 맥어보이가 연기했던 영화 보셨나요? 전 봤는데 재밌어요. 예. 네. 야, 벌써 이렇게나 오래됐구나, 영화가. 아냐 테일러 조이도 나오고, 나이트 샤밀란 감독이, 감독을 한, 이건 애기, 여자. 연기 진짜 잘하지. 이 영화에서는 이 저 아냐 테일러 조이랑 이제 애들 자매 애들을 이렇게 감금을 해. 납치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겪는 거고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서 그 막 거짓말도 하고 영화 내에서 이제 애기가 나오면 울지마 울지마 애기야 아유 힘들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막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존나 폭력적인 사람이 나오면서 바뀌고 데이빗이에요 지금? 윌리엄이에요? 이러면서 재밌는 영화입니다. 다음 봅시다.